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시즌 업적 시즌 4 미션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보스러쉬 고득점 미션이 있는데요. 7천, 2억, 3억, 4억, 5억, 7억, 9억, 11억, 13억까지 무려 900점이 배정됐습니다. 보통 5억까진 무난하고 조금만 노력해도 7억이 어렵지 않으므로 점수를 상당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3억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시련을 덕지덕지 다 발라야 하므로 무엇을 가져갔느냐 보다는 무엇을 제외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강화 구미호 가람은 아메리스 리더의 아메티카 파티를 추천합니다. 부식으로 인한 파멸 피해 죽기 전에 녹인다는 느낌으로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메리스를 포함해서 잘 죽는 파티원에게 파멸 피해 방지 카드를 달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 덱을 보니 메이를 자리에 안드라스를 넣어 연계기 중 폭딜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시련은 190%를 채우면 4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난입은 추천하지 않고 타임어택에 영향을 주는 불굴 특수장갑은 제외했습니다. 리더를 쫓는 범위형 공격이 많은 보스라서 블라인드도 제외했는데 인내나 블라인드의 경우 보스 패턴을 확실히 피할 자신이 있다면 넣어도 무방하겠네요. 중앙 돌진 패턴만 제때 끊으면 큰 부담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벌레잖아. 한방 경직이 가능한 은하 리더의 은랑칸나를 추천합니다. 마찬가지로 파멸 피해에 죽기 전에 녹인다는 컨셉이므로 체력 낮은 딜러에게 파멸 피해 방지 카드를 달아주세요. 연계기는 급하게 걸 필요 없고 중앙 이동 후 돌진이나 회전 패턴을 캔슬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시련 190%를 채우면 4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임어택에 방해가 되는 난입, 불굴, 특수장갑은 추천하지 않고 유난히 이동 패턴과 포격 패턴이 많은 보스인 만큼 암전과 블라인드도 제외했습니다. 한방 경직이란 장점을 잘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잡히는 편입니다.
기동력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베로니카 리더의 시아, 가람, 오르카를 데려갔습니다. 파멸 피해 방지 카드는 가람과 오르카에게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운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경제치가 누적된 상태에서 파티온 누구라도 제대로 된 패턴에 한 방만 맞으면 죽어버리므로 약간의 기도 메타가 필요합니다. 실현 190%를 채우면 5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입과 불굴은 추천하지 않으나 반값 공략이 아니므로 특수장갑은 가져갑니다. 대신 베로니카와 시아의 힐로 버텨야 하므로 내상은 제외합니다. 피해야 할 패턴이 많은 만큼 암전과 블라인드도 빼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꼴 패턴은 무조건 피해야 하며 돌진에 아군이 묶이질 않길 바라거나 묶이더라도 한 방에 죽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람과 오르카가 지속적으로 얻어맞아 죽지 않도록 매드팬더단 트로피를 달아줬습니다. 꼭 13억을 한 번에 달성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7억에서 11억까지는 노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겜조TV의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